이용희. 조선 후기의 무신. 자공습. 허기환. 시호정이. 1861년 전라우도 수군절 제사를 거쳐 1863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훈련도 감중군으로 강화도에서 항전하다가 성이 함락된 뒤에는 정병을 거느리고 선봉장이 되어 통진을 수비, 프랑스 군대를 격퇴하였다. 그 공으로 1867년 총영사가 되고 진무사, 어영대장, 형조판서를 역임, 이듬해 삼군 부지사, 병주판서에 이르렀다. 1871년 어영대장, 이어서 훈련대장, 1875년 한성부 판윤을 지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때 홍순목, 김병학 등과 수국 적화론을 주장하였다. 이질영. 의병장, 독립운동가. 허기천. 일명 석대. 황해도 평산 출생.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박정빈, 조맹선 등과 의병을 규합, 선봉장이 되어 싸우다가 1908년 강화에서 온 기홍계 부대와 연합, 예성강 부근에서 유격전을 전개, 곳곳에서 승리함으로써 해서 명장이라 불리었다. 1911년까지 활발한 전투를 계속하였는데 국내에서의 의병 활동이 점점 어렵게 되자 지휘권을 한정만에게 넘기고 만주로 망명, 조맹선, 이종협 등과 항일운동의 방책을 논의하다가 임국의 밀고로 관대현 관전현에서 체포되어 평양감옥에서 사형당하였다. 1963년 건국 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